그렇지 않습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 여자 환자가 많아서 여성 질환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남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문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갑상선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추정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갑상선 문제는 비만이나 식생활 문제 그리고 가족력 또한 발병 요인이기 때문에 남성 환자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주요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갑상선은 여성의 난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성 호르몬 결합 글로불린과 간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생리불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 월경 과다, 빈발월경, 희발월경, 무월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질증인 경우 무월경, 희발월경, 짧은 생리주기, 생식능력 감소와 유산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반드시 불임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임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임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갑상선 기능도 함께 검사하게 됩니다. 여성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여 배란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다음 생리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에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정자 생성이 감소하거나 정자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로 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은 없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갑상선 암을 악화시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몸소 갑상선 호르몬은 음식물로 섭취한 요오드를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갑상선 반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요오드 섭취를 줄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오드를 섭취해야 합니다. 다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 갑상선 암세포가 방사능이 붙은 요오드를 더 잘 흡수해 파괴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요오드 시기가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는 요오드가 많은 시기를 먹으면 암이 재발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